어, 왔어요? 이렇게 박살내도 돼? 원래 인테리어를 다 이렇게 하나? 그럼 뭐 취향이지 않을까요? 원래는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다. 이거 원래 방이었어요. 이 집에서 제일 큰 방이었어요, 이 방이. 야, 그럼 이거 지금 너가 산 거야? 그쵸, 샀죠. 그럼 그 전에 샀던 거는? 아, 저번에 내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어. 그거는 계약금 걸고 취소했어요. 왜? 그때 당시 계약금이 250만 원이었거든. 그걸 냈는데 솔직히 집이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내가 그 영상에서 막 이자가 4%에서 막 7%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0%에서 15%까지 올라가더라고 그 대출 이자가. 그래서 나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는 5%라고만 설명했지 뭐 2년 5%다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 고정금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3년 차에 12% 뜨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쭉 뽑아보니까. 그래가지고 포기했죠 뭐 그거는 그냥. 저번에 거기는 얼마였지? 그때 거기가 2.2M 2.2M 한국돈으로 한 2억 정도? 2억 정도지. 그걸 풀알불로 원래 살라 그랬는데 보니까 거의 뭐 15% 막 이렇게 치솟으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야. 아 말이 안 됐지. 여기는? 여기는 제가 여기 하게 된 게 제가 언제 한번 영상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카르타 슬라탄 위치에 한국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1억대가 있다라고 언제 제가 형한테 말한 적 있잖아요. 영상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자카르타 슬라탄이라 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이지. 강남이지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서울의 남쪽이니까 강남이지.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 위치 괜찮아. 솔직히 여기서 중앙 나가는 거 차 얼마 안 먹히지. 바로 옆에 톨이 있기 때문에 톨 타기가 좋은 동네 같아. 아. 그래서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가장 큰 건 뭐 금액이 저한테 딱 맞았던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1억대 아파트를 결정한 거죠 뭐. 아 이게 1억대밖에 안 해? 여기 한국돈 1억대지. 아 이걸 사는데? 그렇지 이걸 사는데. 그럼 정말 싸네? 싸니까 했지. 누가 급매로 했겠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말을 그렇게 하긴 했어요. 한국에 계시는데 급하게 처분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여기서 뭐 사람이 죽었나 귀신이 나온 건가. 왜냐면 여기 현시가는 이게 아니야. 현시가가 1억대는 맞아요 사실. 근데 1억 후반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뭐 바로 계약한 거예요 그냥. 그 전에 거 버리고? 그 전에 건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고 방향을 아파트로 틀었죠. 결론적으로 가격도 맞았고 위치도 좋았고. 우리 가게 걸어서 4분 거리예요. 나 저번에 초식에 키고 걸었잖아. 핸드폰으로 키고 출발해가지고 딱 갔는데 4분 30몇 초 걸리더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에 있는데 1억대 아파트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네. 근데 여기가 그렇죠. 싼 이유가 뭐야? 일단 이 아파트가 싼 이유는 일단 20년이 넘었어요 이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연도랑 딱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 재개발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리고 또 땅의 값어치가 있잖아. 땅 지분 있어? 여기 땅 지분 있어요. 너 이름으로 샀어? 아니 회사 이름으로 샀죠. 아 회사 이름으로? 어 좀 개인 이름으로 못 사더라고. 최근에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더라 한국돈 5억 이상인가 6억 이상인가는 외국인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밑에는 회사 이름으로 사야지. 땅 지분을 있는데 재개발 이런 게 없어서 싼 거네. 그렇지.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아파트 값어치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관리비가 여기가 되게 비싸요. 128스퀘어미터 정도 돼요. 곱하기 5만 5천 원을 하면은 거의 700만 루피아가 되는 거잖아. 아 관리비만이에요. 그 전기세, 물값 빼고야? 가스비도 빼야지. 가스는 내가 통 따로 쓰니까. 지금 내가 정확히 6.9주 따가 내는 것 같아. 그러면 플러스 전기세. 그거 내면은 9주 따에서 10주 따는 나가는 거지. 약간 모순이네. 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로, 떨어지더라고.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런 관리비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전세 느낌이에요. 사실 그 느낌으로 내가 여기 산 거거든요. 한국도 반전세가 있잖아. 1억을 보증금으로 걸고 거기서 월세를 뭐 70만원, 80만원 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반전세가. 그 개념으로 산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여기 왜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직접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직접 해? 여기다 현금 다 갖다 냈더니 업체 쓸 돈이 없어요. 내일 누가 와가지고 또 이거 때려부시고 하는 거야? 네 지금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두 명이 있고요. 두 명은 주변 사는 사람들한테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두 명이 또 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 주말이라서 애들이 안 나왔는데 애들이 이게 망치로 그냥 이게 다 때려부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셔도 되는 벽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 방이었는데 방 없애버리는 거야? 그렇지 이게 원래 제일 큰 방이었어 이 아파트에서. 생각해 또 한국 아파트는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에 신발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여기 뜬금없이 벽이 있는 거야. 아 이거 부수자. 부숴서 벽을 좀 뒤로 밀린 다음에 여기다가 신발장을 붙박이자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부순 거예요 그럼. 그럼 이거 지금 그 때려 부수는데 얼마 들었어? 하루에 얼마야? 한 명당? 지금 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애들은 월급이 나가는 거니까 내가 측정 안 할게요. 두 명은 기술자가 20만 루피아 한 사람당. 그것도 20만 루피아는 기술자예요. 타일도 설치할 줄 알고 벽을 세울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자. 그리고 한 명은 그 밑에 걔는 15만 루피아. 한국은 사실 정확히 따지면 그 15만 원이거든? 뭐 탈공이 요즘 35만 원 막 그렇다는데 하루에? 근데 여기는 15,000원. 15,000원. 아, 어지럽네. 근데 사실 한국은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맞바람이 되게 중요하거든. 맞바람. 아 그렇지. 형 여기 이거 문 열고 저 현관문 문 열지? 어. 형 날아가. 아 그래? 시설 같은 건 뭐 있어? 일단 수영장. 응? 좀 허접하지만 바비큐장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허접하지만 저 애기들 놀이터 하나 있고요. 밖에 샤워장 하나 있고 밑에 헬스장 아까 보지 않았어요? 헬스장. 헬스장 근사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런닝머신 6개나 있고. 그리고 테니스장이 되게 깔끔한 게 하나 있더라고. 아, 테니스장. 그래서 나 테니스 라켓 살 거야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아파트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없는데 테니스 라켓 어떻게 삽니까? 테니스 라켓 형이 나 준다며. 아, 근데 사실 1억대 아파트면 굉장히 괜찮네. 솔직히 잘 주셨다. 잘 주신 거야. 지금 솔직히 만족해. 되게 만족해. 원래 방이 3개였잖아. 그렇지, 3개였지. 이게 방이야? 이게 이제 사실 아가 방이지. 솔직히 막 작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 방은. 아, 이 정도면 잘 샀다. 화장실은 2개? 화장실 2개. 2개? 결혼적으로 한국에 32평 딱 그 느낌이네. 또 인도네시아에서 꼭 있어야 되는 가정부방. 가정부방이 그러면은 뭐 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자카르타는, 아니 인도네시아는 다 이렇게 같이 만들잖아요. 생각보다 크지. 아, 가정부님 방이 요거야 되군요? 네, 그렇죠. 아우, 좋다. 근데 사실 이 방을 제가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그냥 거실로 연결해버려가지고 좀 넓게 만들고 싶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가 가정부 방이 없으면은 나중에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필수 조건이 가정부 방이잖아요. 근데 그 방이 없으면 아파트가 팔리지가 않는데.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제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을 캡처해.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는 자재를 갖다 줘. 아, 그러면 자재를 갖다 주면은 가구를 만들어줘? 그렇지. 내가 대신 사이즈 이런 건 내가 다 주지. 아, 이 정도의 퀄리티가 돼,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림 주면은 한 80%는 따라해. 80%. 또 현관 봐봐요. 내가 아까 현관 저기 뚫었다 그랬잖아. 벽 뒤로 밀고 30cm, 35cm 밀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뒤로 밀고? 뒤로 밀고 현관 올리고 여기 이제 붙박이장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얼마 아꼈나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최소한 2천만 원은 아끼지 않았을까요? 이거 업체한테 맡겼으면 그래도 적어도 4, 5천만 원 부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불지. 능력자네요. 뭐 나중에 한번 나오는 거 내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여기 이 에어컨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것도 말했잖아요. 전에 집주인분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셨다고. 여기 TV도 있었고 아까 저기 냉장고 두 대 있고 에어컨도 방마다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에어컨 다섯 대 있고 이거 다 그냥 저한테 주셨어 그냥. 그래서 TV는 꽤 커요. 50인치 정도 됐어. 아, 그래? 그거 우리 직원애가 갖고 싶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어? 그랬더니 가져도 되냐 그래. 갖고 가. 대신 공사를 깨끗이 해줘.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딱 갖고 왔어. 아... TV는 그렇게 해서 줬고. 이거 살 때 세금은 어느 정도? 공시가에서 내가 10%를 냈던 것 같아. 판매자가 5%를 내고 내가 10%를 내는 건데 저는 이제 살 때 조건이 제가 다 내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것까지 주셨구나. 죽지 말아야 될 거 주셨지. 그것까지 주셨네. 이런 거까지 죽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중개비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중개비가 제가 알기로 판매자 분만 내요. 한국은 양쪽 다 내잖아. 중개비를. 인도네시아는 판매하는 분만 내더라고. 그분이 그것조차도 주워가라 그래서 그것도 주었지. 이거 공사 언제 끝나요? 목표는 4월 말인데 뽀아사 기간이 있잖아. 금식 기간. 그러면 또 얘네 이분들이 또 공사를 또 늦춰. 힘도 없어. 뽀아사 전에 벽은 다 부셔놔야 돼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벽을 못 부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한 5월 중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 그 경험치가 좀 있잖아. 경험치가 있지.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무슨 아파트 공사를 두 달이나 해, 세 달이나 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한국 분들이 이렇게 공사하면 내가 볼 때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공사하는 거. 아, 이게 한국이었으면? 이게 여기 한국이었고 기술자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으면 이제 전 알잖아요. 이제 여기 스타일. 이거 한 달 안에 무조건 끝낼 거야. 이러면 나만 짜증나는 거야. 이제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은 어느 순간 완성돼 있어요. 그 사이에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 거야? 관리비는 지금 벌써 내가 세 달치 냈어요. 벌써?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관리비 내고 있었어요 계속. 왜냐면 그전에 세입자가 계셨었어요. 그전에 세입자가 계셔서 제가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제가 떠안아가지고 세입자까지 줬었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기다리다가 3개월치 관리비 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틀 됐어요. 이틀.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 추천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분들 하시는 얘기도 있고 주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급급매 나오는 아파트는 죽는 게 낫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것도 나 주신 거잖아. 급급매 나오는 거는 그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죽는 게 나아. 여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실 분들이면은. 그거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 아파트 구입하실 능력이 있으면 한국에 아파트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여기는 그냥 월세 살고 계시면서. 경전철뷰. 이거 시끄러운 거 아니야? 아니 문 닫은 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 이것도 난 운치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관리비가 비싼 거 보니까 너 저거 수영장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너 맨날 절로 갈 거예요. 우리 딸 수영선수 시킬까 생각 중이야. 아, 그래? 혹은 테니스 선수. 아파트를 어떻게 사가지고 또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다니. 네. 올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뿌듯해 사실. 아, 걱정거리, 큰 걱정거리가 없었어.
이제 돈 좀 주시 모아서 인테리어 완성 잘 했으면 좋겠네. 인테리어 완성되면 형 초대할게요. 여자친구랑 꼭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렵지 사실. 내 주위에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부동산으로 돈 번 친구들은 네. 그냥 결혼해서 산 친구들만 벌었지 결혼 안 하고 그냥 나처럼 혼자 있는 친구들은 아파트를 살 일이 거의 없어.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 결혼해야 돈 모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 결혼한 돈 모은다. 결혼 안 했습니다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걸로 뭐 사고 싶은 건 사고 그랬겠지. 이렇게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살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으니까 내가 와 하고 하는 거지. 결혼하기 전엔 돈 모으지도 말고 결혼하면 모아지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결혼. 아니 여자친구 첫 번째가 여자친구. 아 첫 번째가 여자 소개. 두 번째가 썸. 세 번째가 여자 친구. 결혼까지 뭐 언젠가 하지 않을까 형도? 고맙다. 그래서 내가 모은 돈이 없나? 무슨 소리예요? 저 갖고 있는 거 많으면서. 집산 거 축하드리고 올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노력해가지고 건희처럼 결혼도 하고 집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